안녕하세요. BT 심리학 14주 3차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요약 정리해보면 퍼플에 대해서 핑크, 골드, 실버, 브라운, 그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퍼플은 가장 값비싼 색, 권력과 신학의 색, 허영과 신비의 색. 그러나 이제 비만, 불면증, 해독 효과, 세포 정화 효과, 재생 등의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색이고요. 이 핑크는 장미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유래돼서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컬러이기도 하고, 골드는 역사적으로 매우 부유함과 행운을 상징하는 컬러, 실버는 음의 기운과 여성적인 성격의 컬러, 브라운은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마케팅 이미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컬러고요. 그레이는 현대적인 이미지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컬러, 강렬한 유채색과 배색이 굉장히 잘 되는 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주 3차 시 11주, 12지, 12주, 12주, 13주 차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뷰티와 고객 상담 심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뷰티 살롱과 고객 서비스 전략 및 심리 마케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성격이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이면서도 변화가 가능한 역동적인 개인의 독특한 성격을 말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직장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성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이럴 거라고 추측하면서 뭔가, 판단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MBTI가 가장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많이들 활용이 되는데요.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을 이제 본인의 유형이나 어떤 특정 인물들의 유형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탐색, 그 사람의 탐색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탐색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MBTI는 내향적, 외향적,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의 이런 네 가지 선호 지표를 가지고 16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MBTI 성격의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은 성격에 따라서 선호하는 대화 방식이 달라서 상대의 선호 스타일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고, 파티에 가는 것보다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혁신과 창조에 열광하지만 자기 자랑은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여럿이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고독하게 작업하길 좋아하고, 밖으로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내부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편적,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성격의 유형 파악이겠죠.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을 E로, extraversion이라고 해서 E로 표시를 하는데 에너지 방향,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너지 방향을 안으로 모으는 사람을 인트로버전이라고 해서 I로 표현하죠. MBTI 선호 지표 중에 감각형의 특징에 해당하는 걸 한번 골라볼까요? 네, 감각형. 외부의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 본다. 이건 E겠죠? 외부 정보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안으로 보는다. 인트로버전. I형. 정보를 오감으로 수집한다. 이게 감각이죠. 감각, 오감. 그래서 3번. 진리와 정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건 아니고. 자, 오감을 이용해서 수집한다. 맞고요. 자, MBTI 16가지 성격
병 중에서 성격 특성에서 ESFJ의 외향형 S 감각형 sensitive feeling FJ 판단형 judgment에 해당하는 형을 고르래요. 자, 어떤 형이겠어요? 나는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내면의 정신력으로 삶의 여정을 이끈다. 내면은 아니겠죠. E니까 여기는 I부터 시작할 거겠고. 누구보다도 친절한 협력가. 이거겠죠? 예, 친목 도명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 E가 외향형이고 S 감각, feeling 감정, judgment 판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MBTI 성격 유형을 이용한 소비자 행동 연구를 보면요. E를 가진 외향형 소비자는 유행에 관심이 많고, 내향형 소비자는 상징성, 경제성, 물리적 기능성, 동조성 요인을 보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스티브한 감각형 소비자는요, 유행에 관심, 상징성, 경제성, 물리적 기능적 평가에서 더 높게 평가를 했고, 인튜이션, 직관형 소비자는 개성을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여겼고요. 그다음에 띵킹을 잘하는 사고형 소비자는 상징적 과시적 소비를 선호했고, 자, 필링의 감정형 소비자는 구매 의사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든지 동조한다든지 관심에 유행에 관심이 높다든지 그런 성향. 저지먼트의 판단형 소비자는 사회 질서나 규범에 성실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형, perceive한 이 인식형 소비자는 유행 관심, 상징성, 경제성, 개성 요인을 보다 중요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외향형 소비자. 자, 홍성태 연구에서는 외향형 소비자는 외부 생계와 관계를 맺는 일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구매 의사 결정 시 판매원의 적극적인 판매 활동에 의해서 구매 여부가 영향을 받았고요. 내향형 소비자는 유행보다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속성, 기능, 상표나 가격에 관심이 많고, 이 감각형, 센스티브한 감각형 소비자는 정보 인식이나 수용, 활용 등의 정보 처리 연구에서 분별력을 있었고, 구매 결정할 때도 상표가 중요했고요. 인튜이션, 직관형 소비자는 총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상상력을 의존하거나, 전반적으로 색채 조화 같은 총체적인 지각에 매우 뛰어난 경향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띵킹형의 사고형 소비자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높고 판매원의 판매 활동보다는 상품의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았고요. 필링의 감정형 소비자는 소속 단 사회, 집단, 사회 규범, 타인을 고려하는 경향,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구매 의사 결정 시 판매원의 외모나 태도가 구매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지먼트의 판단형 소비자는요, 정보 수집을 아주 많이 하는 편으로 제품의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구매할 때 점포보다는 다 여러 점포를 방문한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인식형 소비자는 유연하고 자율적이면서 개방적이고 충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거나 또는 남과 다른 이런 충동적인 충동 구매를 즐기는 성향이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자, 뷰티 고객의 사회 심리를 보면 외모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라는 내용으로 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죠. 표정에 나타난 디코딩을 잘 찾으면 그 사람의 심리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었죠. 옷차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뭐 초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옷차림, 표정 그런 거 가지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화려한 화장을 하는 사람은 내면의 불안감을 가리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거고, 눈의 움직임이나 입술의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심리적으로 인간이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는 뭐라고 했죠? 네, 부를 상징하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독특하게 보기 위해서, 아니죠. 자기 방어적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중 심리적으로 화장을 하는 목적을 모두 고르세요. 자신의 인상을 매력적으로 바꾸려고. 맞겠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려워서 내면 또는 외면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새로운 나를 표현하는 것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중에 심리적으로 어떤 거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협조적일까요? 당연히 밀접 거리에 있는 사람이 협조적이죠.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밀접 거리. 자, 동조와 비동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외모가 닮은 사람들끼리 사고방식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무의식적으로 반감을 푸는 경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턱괴기나 머리카락 만지기는 자신을 위로한다는 의미, 또는 팔짱이 끼고 있는 사람은 방어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체형은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행에 맞추어 헤어스타일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은 자기 어떤 충격을 받아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내적인 면에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는 사람은 상황을 다시 정비한다는 내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처음 만난 사람한테 호감을 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제 얼굴을 응시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사람이네. 마음에 드는데? 땡. 뭐 그런 얘기 관심 없다고 적당히 좀 해라. 네, 요런 거지겠죠. 좀 뭔가 지루함.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런 질문한 게 아니라 지루함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업무 중에 실수로 상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이 긍정적인 상사, 당신의 상사는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나? 땡.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랬죠? 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것도 좀 무관심? 아, 그렇구나. 라고 일단 생각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새로운 거래처와 처음 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오타가 났네요. 날이에요. 자,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고를 것인가? 정열에 붉은 넥타이를 맬 것인가? 행복에 노란색 넥타이를 맬 것인가?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보시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할 때는 정열에 붉은 넥타이를 매야겠죠. 근데 첫 거래로 좀 뭔가 부담을 주지 말고 어떤 희망을 상징하고 싶을 때는 행복의 노란 넥타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외모와 사회 계층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면, 사회 계층 유형에는 카스트가 있고 신분형이 있고 계급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아직도 사회 계층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위 상징과 소비 유형에는 과시적인 소비와 차별적인 소비 유형이 있었어요. 자, 사회 이슈는 중산층의 확대와 공동체 강화를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몸이고 계급이 된 사회가 됐죠. 옛날에는 먹을 게 없고, 풍족하지 못한 시대에는 이게 살찐 사람이 부유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풍부하고,
이제 잘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럴 때는 좀 마른 게 몸에 몸 부유함의 상징이 됐죠. 이게 이제 몸이 고 계급이 되고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마른 사람이 많고 마른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칼로리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 성형에도 마찬가지 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미모가 유전자보다는 재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성형 하층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외모의 양극화를 양산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미모, 얼굴의 외모도 다 뜯어고쳐서 아름답게 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대 사회의 사회 계층을 다원적으로 접근할 때 위계 질서의 성격 세 가지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세 가지는 무엇이었죠? 네, 계급, 지위, 권력. 이세 가지 차원이 상호작용해서 근대 사회의 위계 질서가 성립이 됩니다. 자, 뷰티 고객의 심리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상담은 목적이 있는 대화죠.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또는 고객의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라는 메시지가 아닌 나의 메시지를 활용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좀 필요하겠고요.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후 검토, 피드백의 활용, 그다음에 명확하고 쉬운 단어 선택을 통한 언어의 단순화,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 감정의 조절이 필요하겠죠. 경청이 매우 중요해요. 공감하면서 경청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감정은행 계좌를 잘 관리해서 관계에서 예그 신뢰 쌓는 거, 관계에서 계좌를 잘 쌓아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 메시지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유 메시지를 찾으면 돼요. 자,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맞죠?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바를 말한다.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다 I 메시지인데,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거는 U 메시지예요. 아,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네. 그래서 U 메시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적극적 경청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자, 한눈팔기? 아닌 거겠죠? 상대방의 말에 대한 성급한 지적. 이것도 안 되겠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기. 네, 이것도 아니겠죠? 고개 끄덕끄덕 하기. 네, 한눈팔기, 이런 것들은 다, 네. 아, 적극적 경청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적극적 경청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한눈팔기, 성급한 지적, 상대방 이야기 끊기, 딴 생각하기, 그거겠죠. 근데 적극적 경청에 필요한 요인이죠. 이게는 고개 끄덕끄덕 하기. 그러니까 답은 고개 끄덕끄덕 하기죠. 네. 말을 좀 꼬아냈네요.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스티븐 코비는 1955년에 인간에게는 상대에 대한 블랭크가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공손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진실하게 대해주면 그에 대한 신뢰 감정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축적된 거.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옆에 나왔는데, 네. 감정은행 계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정은행 계좌를 잘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화의 기법에서 질책해야 될때 쓰는 화법으로 칭찬의 말, 플러스 질책의 말, 플러스 격려의 말, 이런 순으로 말하는 화법을 뭐라고 하죠? 지금 칭찬과 격려의 사이에다가 질책을 넣었죠? 그러면 뭐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자, 뷰티 살롱 상담 기법을 실전 상담 기법에 들어가 볼게요. 자, 질문은 듣기 이후에 상대방의 대화를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그쵸? 자, 피드백은 관찰된 행동이나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효과적인 질문은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질문이다.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형 질문보다는 미래형 질문, 부정형 질문보다는 긍정형 질문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메이크업 고객 상담과 시술할 때는 편안한 자세와 방법을 활용해서 고객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고객과의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이크업 상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심리학적인 교양과 더불어 메이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과의 면접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분석해서 고객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요구대로 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메이크업 샵에 방문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의 성격과 메이크업을 샵을 방문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메이크업 시술 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석해야 되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응하면서 동시에 메이크업의 시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해주면서 고객의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상담실은 가능하면 독립된 공간이면 더욱 좋겠고요. 만약 독립된 공간이 아니다라면 안락하고 편안한 실내 장식을 해서 고객이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고객과의 성공적인 상담은 메이크업 샵을 찾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죠. 자신감을 주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컨티뉴 로열티를 가질 수 있게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되겠죠?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뷰티 고객과 상담을 할때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의사소통 기본 태도는 뭐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맞죠? 오픈 마인드와 용기 맞고 적극적인 리스닝 당연히 감탄과 리액션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적극적인 경청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 능동적으로 듣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 그 적극적인 수동적으로만 듣는다. 이게 적극적인 경청은 아니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맞아요. 감정이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내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노력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1번, 2번, 아니고, 1번, 3번, 4번이어야 되겠죠. 자, 뷰티 살롱과 고객 서비스 전략입니다. 뷰티 고객 상담 기법에는 환원의 효과, 요액의 기법, 이런 것도 있었죠. 고객이 뷰티샵을 방문할 때는 대기 시간 없이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즘은 온라인 타임 슬롯으로 예약하는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고객 예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예약 카드에서, 각 카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방문 고객 응대할 때는 바른 자세로 첫인상을 좋게 만드셔야 돼요. 고객 응대 시에는 겸손함 자세에 적극적인 경청, 맞장구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해 주셔야 되고 서비스 종료에는 잘 정산하고 배웅을 정중하게 할수 있도록
근데 전화 상담할 때는 더욱 친절하게 해야 돼. 대면처럼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바꾸어 말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상담자가 노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상담 효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환원 효과죠. 환원. 바꿔주는 거죠. 환원. 환원 효과. 자, 고객의 컴플레인과 대처 요령입니다. 고객은 서비스 행위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이고요. 고객 우선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의 서비스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컴플레인 시에는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회사와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컴플레인에 응하셔야 됩니다. 이 불만 고객 응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한 다음에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가령 고객이 스스로 오해해서 과실이 있더라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설명을 돌려서 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고객의 성격에 따라서 대처 요령을 좀 설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불만 고객의 원인이 과실이 고객에게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고객에 대한 존중과 배려한다. 맞죠? 살짝 모른 척 해주셔야 되고요. 설명을 돌려 해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과실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른 척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뷰티 소비자 심리 마케팅이에요.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이다 모델이죠.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의 약자를 써서 에드마라고 모델이라고 하죠. 에드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텐션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이론은 밴드웨건 효과, 대조 효과, 휴강 효과, 인터레스트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이론은 코즈 마케팅, 초도 효과, 텐션 리덕션 효과, 디자이어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이론은 샤워 효과, 동조 효과, 희소성의 법칙, 메모리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이론은 샤르팡티 효과, 자이언스 효과, 미끼 효과, 액션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이론은 상기 집합 효과, 리플레밍, 에스컬레이터, 상호성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어텐션의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이론이 아닌 것은 밴드 효과 맞죠? 밴드 웨건 효과 맞고, 자, 대조 효과? 휴강 효과, 리플레이밍 효과, 과연 어떤 것이 아닐까요? 자, 리플레이밍 효과는 같은 수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심리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액션 단계, 마지막 단계에 적용하는 심리, 소비자 심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리플레이밍 효과입니다. 다음 중 유행에 따라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제 소비자 심리 이론은 유행에 따라서 하는 거. 자, 유행에 따라서 하는 거는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자, 메모리 단계에 적용할 수, 기억의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이론을 모두 고르세요. 자, 동조현상, 샤르팡티에, 자이언스 효과, 미끼 효과. 이 중에서 과연, 네, 모두 고르래요. 모두 고르면 어떤 것일까요? 자, 샤르팡티에 자이언스 미끼 효과겠죠? 1번 동조 효과는 디자이어 단계 소비자 심리 이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여러분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기말고사만 남아있는데, 즐겁게
바쁜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